흉년을 떠나 풍년을 떠나 벼잡이 농민들의 시름은 가시질 않습니다. 바로 쌀값 폭락이 가장 큰 이유일 텐데요. 급기야 농민들은 적당한 대체 작물을 찾기에 나서기도 합니다만 어려운 상황은 잘 변치 않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쌀 재배보다 6배까지 소득이 많은 대체 작물이 나왔는데요. 자세한 내용을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1만 제곱미터 들판을 가득 채운 콩들이 노랗게 익어갑니다. 본래 벼농사를 짓던 곳이지만 이제는 1년에 두 차례 밭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. 봄, 여름 감자와 옥수수 등을 한 차례 재배한 뒤 콩을 심어 이렇게 지금은 수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계속되는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해 더는 수지가 맞지 않자 밭작물로 눈길을 돌린 겁니다. 벼농사를 저갖고서는 뭐 1년 수익이 적어요. 수익이 적다 보니까는 생활하는 데 좀 힘들고. 지난 3년간 꾸준히 하락하던 쌀값은 올해도 어김없이 떨어져 20년 전 가격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.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 농업기술원이 벼 대체 작물로 콩 이모작을 제시했습니다. 벼 농사만 지었을 때는 1,000제곱미터당 56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지만 감자나 옥수수와 콩을 이모작했을 때는 소득이 228만 원 안팎으로 4배 넘게 높았고 담배와 콩 이모작은 6배 가까이 소득이 높게 나왔습니다. 농업기술원은 판로 개척 등 수익 극대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. 품종이 이제 수확되면 가공업체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다각적으로 이 판로가 이제 모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. 폭락하는 쌀값 때문에 시름이 가시지 않는 벼 재배 농민들에게 콩 이모작 재배법이 대체 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.